한 민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의 미화원 노무비 등 대행비 횡령 의혹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업체 편의를 봐주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등에 요청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 통보서. 기존 계약 민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과 재계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안 된다는 것. 행안부는 지방개혁법상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부서 역시 지방개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 경쟁 입찰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업체 네 곳과 한꺼번에 3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위반 소지가 지적됐지만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며 사실상 수의 계약을 강행한 겁니다. 이 당시 있었던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었고요. 음성군에는 예, 그거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만약에 네 군데든 두 군데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만 대상으로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법 취지인 거예요. 제천시 역시 지난해 업체 세 곳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적법하다는 게 제천시 주장이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평가 우수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로 계약 기간 연장을 허용한 지침이 사실상 수의 계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삭제했습니다. 음성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가 이젠 이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 4월 달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통지를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제 조례 등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정해진 업체끼리 경쟁 입찰 모양으로 사실상 수의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며 감사원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계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